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입니다. 1절로 11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룻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룻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룻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룻을 부르고 그에게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저가노니 일어나글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아멘. 예,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 조금 제목이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 없는 제목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 한번 더요.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 동성애는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이걸 동성애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 타락하는 모든 일들 속에, 수간은 동물과 사람이 교접하는 거예요. 이런 수간이나 동성애나 이런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 이게 소돔성에도 만연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소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뜻이 소돔이인데, 소돔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거죠. 동성애가 소돔성에 만연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글씨를 생성할 때 동성애가 뭐냐? 소돔이.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도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3절 4절에 보면 종용이 이게 조심스럽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뭐 지진과 기근과 또 연병과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보는데 그건 시작일 뿐이다. 지금 뭐 옛날부터 지진은 있었고 화산 폭발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인자가 언제 오느냐? 무화과나무 잎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너희가 무화과나무 잎이 새순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인자의 때도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예시를 하죠. 첫 번째가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거기에 부설로 이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실까고 장가가고 누가 보면은 두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어요.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언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누구 때예요?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렇게 올 거다. 그리고 두 사건은 구약에서 노아의 때는 물심판의 때였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 불과 유황으로 도성을 싹 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건을 주님이 예시한 거죠. 그러면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심판 때에 주님이 오시는 날은 불과 유황으로 그리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깨부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노아의 때, 소돔 때.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은 소돔 때의 멸망에 대한 사건의 앞부분이에요. 1절 말씀을 좀 보시면 날이 저물 때에, 언제요? 날이 저물 때에. 우리가 그런 찬양이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뭐 이제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날이 저물 때, 이게 시제가 중요해요. 날이 저물었다. 창세기 1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건 이제 대비하는 거예요. 18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언제쯤? 오정이 언제예요? 해가 어디 있어요? 해가. 오정. 그러니까 밝을 때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시제가 언제라고요? 난 12시예요. 오정이에요. 난 12시. 눈을 들어본 즉 사람 몇이? 3시.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시제가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12시예요. 난 12시. 창세기 19장 1절 다시 가보면 이때 소돔성에 도착했을 때의 시제는 날이 저물 때예요. 날이 저물 때.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래서 문법적이나 이런 걸 왜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한다고 해서 성경 해석을 잘한다. 이거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하심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 다 필요 없어요. 나도 내 귀도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보는 눈과 들을 귀가 있어야 뭐 있다? 복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날이 저물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어둠이 닥쳐오는 거죠. 그 두 천사가, 두 천사가 창세기 18장 아까 읽을 때에는 사람 셋이, 셋이에요. 근데 지금 소돔성에 온 인원은 두 천사예요.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유가 있겠죠. 아브라함을 만나러 갈 때는 사람 셋,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고, 그런데 두 천사가 날이 저물 때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두 천사가 소돔에 일렀어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제가 이것은 몇 년 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유력자라는 거예요. 지금 소돔 성에 롯은 주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너무 양떼 소떼가 많으니까 초지를 갖고 양쪽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 먼저 차지했다. 우물을 만나면, 오아시스 물을 만나면 자기네가 먼저 소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쌈박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투는 것이 창세기 13장에 아브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여러분들 충청도 말로 집구석이 바람 잘 날이 없이 소란하면 그 집구석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답을 잘 모르시니까 한 번 더 물어요. 그 집구석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셔? 여러분들 남자가 집에 들어가고 싶고 싶지 않고 겉돌을 때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없나? 안방만이면 또 그렇게 생각도 해봐야 돼요. 왜 우리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친구들 집에 겉돌지?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없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걸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안 들어오면 저러서 뭐 너도 나가서 살아 이 자식아. 친구가 그렇게 좋아하면 그렇게 하고 남편도 집에 들어오길 싫어하고 겉도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없노야.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갔어. 그 시절 다 지나갔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소돔성에 어두울 때 왜 왔을까? 왜 정오에 아브라함에게는 정오에 갔을까? 그거는 그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와 소돔성의 영적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정오에 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낮이죠. 좋을 때예요. 날이 좋을 때 같다는 얘기는 소돔성이 뭐에다는 얘기냐면 어둡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이 어두운 사람들은 어두운 짓을 하는 거예요. 밝은 사람은 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은혜의 집 아브라함은 거기 창세기 18장 1절부터 한 15절까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래요. 천사 셋을 극진히 접대하면서 거기 단어들이 속히 달려가서 급히 좋은 것으로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거기 시제가 그래요. 근데 이쪽은 소돔성은 시제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정오다 그러면 교회 가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예? 아휴, 교회는 방학도 없나 봐. 아니 애들도 방학도 있는데 우리도 그냥 방학 좀 해지 뭐. 여러분들 그러면 영원한 방학할 걸?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력자가 된 거예요. 변방에 있다가 삼촌 아브람과 다퉈서 서로 너는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이쪽 하면 나는 저쪽 하겠다. 이래서 갈라서 가지고 천천히 옮겨갔죠. 하루아침에 뭐 지금 이삿짐 센터가 뭐 바로 그날로 도착하는 것처럼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자기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소돔성이 저기 보이는데 소돔성 가까이 가는 동안에 여러 달이 걸리죠. 또 여러 해가 걸렸어요. 그리고 소돔성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죠. 소돔성에 들어가 보아서 처음에는 변방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롯은 유력자가 된 거예요. 소돔성 안에 뭐가 됐다고요? 그 상징이 성문에 앉았다. 이것은 유력자가 되었다. 변방에서부터 있다가 유력한 유력자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그리고 권세도 어느 일정 부분 챙긴 거예요. 그런데 천사 둘이 왔잖아요. 그 두 천사가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천사는
우리가 딱 천사 그러면 천사의 날개 사진 찍는 곳이 여러 관광지에 많은데 천사 그러면 그런 생각이 너무 우리의 각인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찻집에서 아 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우리 집에 쌀이 똑 떨어졌는데 쌀을 한 푸대 가지고 왔더라고.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도 한다 이거죠. 이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인데 그는 천사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떠나소서 그들이 가로되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그냥 거리에서 있을 거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 그 이걸 강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강권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뭐를 구우니?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뭐했어요? 먹으니라. 뭐를 구웠다고요? 무교병을 구웠어요. 보세요. 요건 4절부터 다음에 읽고 마지막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봐요. 소돔 고모라를 얘기한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그래서 소돔성에는 누가 사느냐?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들이 어둠 속에 있는 자예요. 어둠에 있는 거는 자기가 어떤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게 어둠에 사는 자들이에요. 7절 무법한 자의 무슨 행실? 음란한 소돔. 소돔이 동성애 이런 뜻이 있어요. 동성애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큐어 축제할 때 그 6월인가요? 그때 갔다 와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각인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보고 들으면요 만연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환자들이 급격하게 미국은 엄청나게 환자들이 많고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그런데 이거를 뭐 숨기려고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감기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마스크 쓰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 쓰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마스크 쓰는 거는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 분도 안 쓰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 이제는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그 기저질환 전문 의사들 얘기가 그렇다 그 얘기죠. 그래서 소금을 나눠드리는 걸 열심히 다 드셔요. 그것도 염증을 없애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또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쓰시라고. 예,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씻으시라고. 봐요. 고통하는 음란한 행실들을 인하여. 음란한 행실이 뭐냐? 동성애예요. 수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막장 문화가 있어진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질병이 창궐해요. 연병이 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 자기 부모보다 동물을 더 좋아해요. 이게 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요. 목사가 거듭거듭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하는 의로운, 그러니까 소돔성의 유력자로 살고 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롯은
고통하고 있다고 뭐가? 8절 심령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인이, 이 의인, 그게 누구야? 의로운 롯.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 씨가 없는 내 남자라고 주장해. 씨가 없다. 씨가 없는데 누구로 주장하는 거예요? 남자로.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있는 모든 히브리어는 남성 명사로 다 기록돼요. 근데 왜 남성 명사로 기록하느냐? 자기네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도 아닌데. 남자는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씨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내 씨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이고, 나 그때 안 살아봐서 몰라, 목사님. 나 내 씨를 못 봤어. 내 씨는 씨가 없기 때문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너무 거기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의로운 노시예요. 봐요. 예수 생명의 씨가 있는 자만이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생물학적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씨가 있어야 뭐다? 남자다. 예수 씨가 없는데도 남자 행세를 하는 거는 그게 불법이라고.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제가 그래서 마음이 상해야 된다고. 이 막장 세상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이 막장 세상을 보며 심령이 아무렇지도 않다 이러면 안 된다고. 심령이 상해야 된다고. 그런 그들 문화와 못해서 안달하지 말라고. 이건 정말 제가 그래서 하나 더 써놨어요. 이사야 56장 10절을 한번 이거는 보시겠어요. 이사야 56장 10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시제가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 낮이에 밤이에요. 근데 이 파수꾼은 뭐냐면, 여러분, 적군이 찾아와요. 뭐 이런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봉화. 그래가지고 알리는 거잖아요. 저 연기 올라오면, 오랑캐가 쳐들어오나 보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파수꾼들은 뭐요? 소경이에요. 또, 다 무지하며, 무슨 개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제가 벙어리 개가 개면 여러분들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을 왜 세워놨느냐?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지지라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왜 세우느냐? 이 파수꾼을 선지자로 해석을 하면 선지자들을 왜 에레미야 보내고 이사야 보내고 요엘 보내고 요나 보내고 하박국 보내고 왜 보내느냐? 지지라고. 그런데 그 시대에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거짓 선지자야. 벙어리개처럼 잠자기를 좋아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저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벙어리개들만 넘쳐나는 한국교회에 그래도 광화문에서 지저대는 그렇게라도 지저대는 사람이 그 하나,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저된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제가 초창기에 한 4, 5년 전에 광화문 집회 막 이렇게 할 때 그래도 야, 제가 이 골방에 있으면서 낫다. 그래, 저렇게 지저대는 사람이 있어야지. 요 한 건만 가지고,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거, 이게 자기 아들 에녹이를 뭐 독생자라고 하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그걸 다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짓는다는 것에 대하여 벙어리개보단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벙어리개들은 그 사람 뭐라고 할 것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은 지저래도 되지.
너는 파수꾼인데도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잖아. 능히 짓지 못하며. 이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대가 막장이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소돔성이 시제가 낮이에요? 밤이에요? 소돔성이 밤. 밤에는 다들 자기가 했는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본문 밑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에 뭐예요? 왜 세상에 빛이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는 뭐냐면 어둠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윗동네는 빛의 나라야. 아랫동네는 어둠의 나라야. 그러니까 윗동네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둠의 나라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를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한 번 더 기왕이면 9절, 10절을 보시겠어요. 끝부분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거를 창세기 18장 말씀으로 두 자로 뭐예요? 12시를, 난 12시를 두 자로. 예. 네. 창세기 18장에는 그렇게 써 있죠. 정오. 오정쯤. 오정이라고 하죠. 오정쯤에. 난 12시가 아니냐. 시제가 낮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여러분, 빛이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그 빛을 보고 봅시다. 바로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5절만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했어. 그래서 6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 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5주간 금요 기도의 방학입니다. 그러니까 좀 몇몇 분들이 속상해. 아니 금요일 새벽 예배도 없는데 금요일 예배도 없는. 너무 제가 감사했어.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래야지. 내 마음 안에 너무 좋았어. 야 그래. 역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은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어? 감사했어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는 자들 같이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해라. 7절 봐요. 자는 자들은 아까 벙어리 개는 누우려고 하고 꿈꾸려고 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 벙어리 개들은 자기를 잠자기를 뭐 한다고? 좋아한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낮에 속하였으니 이거는 예수님께 속하였으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빛에 속했기 때문에 그 얘기잖아요. 근신하여 우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그랬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세상이 막장이고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절대 안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70년대 냇가라고 하죠. 충청도에는 냇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시내 이게 한강 같은 거는 강이고 그보다 좀 작은 거를 냇가라고 그래요. 냇가에 돌다리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옛날 70년대 기억나요?
8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는 장마철이 있었어요. 약 보름간의 장마철이죠. 길면. 그 장마철에 비가 정말 억수같이 오고 그럼 또랑이 어떻게 해요? 냇가가 넘쳐. 옛날에 우리 그 처갓집 그 문경 가은 거기 민지 그 마을에도 냇가가 흘러요. 근데 그게 넘쳤대. 넘쳐가지고 그 마을 50여 호 되는 마을 사람들이 그 뒷산에 중턱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받대는 거예요. 에? 중턱에서 올라가서 에. 이렇게 받 마당 그 마루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뭐가 물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도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유심히 보니까 그 냇가에 콘크리트로 이만큼 올려놓은 거야. 뭐 넘치지 않으려고. 물 넘치지 않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넘쳤던 시대라면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어때? 그때만 해도 뭐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아가지고 한번 뭐 했다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이게 뭐 하고 지금이야 경제 실력이 좋아서 금방금방 수선하고 뭐 단돌이 하고 그러집니다만은 그렇단 말이죠. 그걸 보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시제가 어두울 때야.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게 있어요. 창세기 19장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3절 롯이 간청해가지고 그 두 천사를 맞이하죠. 3절에 보니까 집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뭐를 구워요? 무교병을 구우니. 여러분들 봐요. 의로운 롯은, 그 의로운 사람은 날마다 심령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 막장 세상이에요. 세상을 보면서 심령이 안 상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뭐를 구워 먹었어요? 제가 이 점을 주목해 본 거예요. 막장인데 세상은 동성연애로 소돔성이 창궐해요. 남자가 남자를 봐도, 제가 어제 올려놓은 유튜브 두 유튜브가 있고 하나는 제목이 그렇잖아요. 당신 자녀가 동성애와 결혼을 하는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 하겠느냐고. 여러분 아직 자녀 결혼 안 하고 손주 안 했으면 동성애 결혼식에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돼 봐요.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목사 하나가 그 동성애 자예요. 동성애 찬성하는 자예요. 이제 미국에도 동성애자를 목사 한 수 줘요. 동성애자가 사모가 남자야. 동성애자가 목사 한 수를 받는다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머지 않았다고요. 왜? 제가 쾌어 축제를 가보니까 상상 밖에 사람들이 와 있더란 말이죠.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다고. 여러분들 이런 동성애자들이 있을 때에 심령이 정말 상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그게 상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야.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않으면 유럽이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냐 여자냐 그 성을 본인이 선택을 한대. 우리는 고추가 달렸냐 안 달렸냐를 대해서 남자냐 아들이냐 딸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그게 불법이야.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깜빵 간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성별이, 내가 왔는데 꽃을 달고 나왔어. 아들 낳았다. 그거 안 되지. 아들인지 딸인지는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본인이 결정을 해야지. 이게요.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인간들이 이 속에
만연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죠. 나중에는 이렇게 보면 이제 다 남녀 쌍이 아니라 남남 쌍, 연여 쌍이 막 이렇게 하고 막 뽀뽀하고 길거리에서 이게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어, 말세요, 말세. 근데 이게 너도 나도 정상적인 애들이 하나고 걔네들이 아홉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 또 머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막장 세상이에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실 때 봐요. 세상을 멸하려고 소돔성을 멸하려고 천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의로운 자기 백성이 있어서 빼내려고 온 거라고요. 빼내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빼내는 게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빼내는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심판에서 살아남아. 그런데 소돔성의 심판은 나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따로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라.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오는 거야. 에클레시아, 에크가 뭐냐면 세상 밖으로야. 무엇으로 밖으로? 그러면 어둠 밖으로 여기 모여있는 이곳으로 밖으로 온 거예요. 양주 똑같은 곳에 계시지만 여기는 들어온 개념이야. 이걸 노아의 방주로 말하면 방주에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이 방주에 들어온 자들을 어떻게 하냐? 빼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제 빛의 나라, 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빼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방주에 들어오는 개념이니까 교회 오는 것을 즐겨해야지. 여러분들 노아의 여덟 식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어요. 우리가 만든 방주에 곧 지금 목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런 거야. 방주에 올라타야 돼요. 방주에 올라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대략 인류학자는 20억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900세까지 막 사람들을 낳잖아. 900세까지. 예. 네. 낳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살았는데 약 2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 사도는 겨우 여덟 식구, 여덟 명이다 그래. 겨우로 잘래.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에 겨우 숲속의 비전에 있을 때 겨우 이렇게 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고 있다는 얘기, 무교병을 천사에게 대접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누룩이 섞인 유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사인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롯은 구별되게 살았다. 그들과 섞이지 않았다. 이거를 무교병을 구웠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 성경, 성령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얼른 간파해야 되는 거죠. 유력자가 되었다? 그게 성문에 앉았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대목을 너희가 나그네 천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영접해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뭐를 먹는 거냐? 무교병을 먹고 있는 거예요. 뭐를 먹고 있다고요? 세상에 있는 교훈이 아니에요. 세상 교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는 세상 교훈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누룩이 안 섞인 무교병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뭐 남녀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러니까 조카 롯 그러니까 그 소돔성에 사는 롯의 집을 에워싼 거예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한다? 상관한다.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연애하겠다 그 얘기예요. 상관한다는 히브리 언어는 제가
주보에도 기록을 해놨죠. 그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안 했네. 안 해놨어. 상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적 관계를 맺겠다, 이래요. 그들을 끌어내. 그래서 성적 관계를 우리가 하겠다. 여러분, 왜 소동성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동성애라고 오늘 말씀을, 제목을 잡았어요.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롯이 문 밖으로 무리에게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뭐를? 봐요. 뭐가 악이에요? 동성애. 자기가 씨가 없는데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천사는 남성 명사를 갖고 있으니까 천사는 남자예요. 원래 천사는 중성이에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인데 그게 악인 거예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8절. 이게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천사를 끌어내라.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나에게 두 딸이 있노라. 이것도 이 대목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정상적으로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 손님이 한 분 왔어. 그리고 바깥에서 아우성이야. 그 손님 끌어내!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 내 집에 온 손님이니까 내 집에 온 손님은 건들지 말고 남자를 가까이 한 두 딸이 있어. 그를 내놓을 테니까 그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냐고 이게.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롯이 많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목사든 성도들이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가 완전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완전하냐? 이 옷을 벗는 날 온전하여 지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니까. 다 부족한 게 많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날 옷을 바꿔치, 영원히 살 옷으로 바꿔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꿔치게 해주는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고 꿈꾸고 있어요. 제가 이제 조만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살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봐요. 두 딸을 내놓으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 얘 아이들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누구대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제가 이거는 삼승비전에 있을 때 창세기 강론할 때 설교한 내용 중에 얼른 여러분들이 그걸 소환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눈에 좋은 대로. 창세기 2장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과실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도 있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2장에. 3장에 와서 뱀이 동산 중앙에서 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이렇게 얘기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말래. 뱀이 그때 얼른 받아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첫째,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두 번째,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뭐해져? 밝아져.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뱀의 말대로 됐어. 뭐가?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됐어. 하나님처럼 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선악을 모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인간이 됐어. 그 얘기는 뭐가 중요하냐? 선악을 몰라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옳고 그름, 좋음과 나쁨은 하나님만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이게 선악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오늘 공부 좀 해. 나 싫은데요. 선악을 알았다는 얘기가 나에게도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이 나에게도 생겼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거는 나도 좋은 거야. 하나님이 싫은 거는 나도 싫은 거야. 이게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어. 그럼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육적 눈이 밝아진 거예요. 뱀의 말대로 육적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것이 어머머머 얼레리 꼴레리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뭇잎 하나를 떼어가지고 가로 보니까 햇볕에 막 뽀로록 말려 어머머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벨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뭐 하는 자야? 목축, 양을 치는 자야, 양을. 그 당시에는 양을 치는 일이 전혀 필요 없는 시대라고. 양을 먹을 잡아 먹지도 못해. 왜? 식물만 먹던 시대니까. 육식이 허락이 안 됐다고. 육식은 노아 방주 홍수 심판 이후에 육식이 사람들에게 육식이 허락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모도 없는 양을 왜 키우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 엄마 아버지가 무슨 옷을 입고 살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고 사냐고. 가죽옷을 입고 사는 거야. 엄마 아빠는 왜 가죽옷을 입고 살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준 거야. 우리가 죄를 져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했는데 하나님께 해가지고 가죽옷을 양을 가죽옷이라는 것은 가축 중에 뭔가 죽은 거거든. 가죽옷이 되려면 우리 토끼 가죽으로 목도리 옛날에 이 얘기 가면 또 길어지니까 옛날에 토끼 잡아가지고 옷 싹 벗기면 토끼 옷이 싹 벗어져요. 목을 이렇게 면도칼로 딱 도려내고 그리고 발목아지, 손목아지를 다 이렇게 요기만 딱 오려내. 그리고 위로부터 샥 벗기면 토끼 옷이 싹 벗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도리도 하고 귀마개도 하고 그러고 살았답니다. 예, 여러분들은 여우, 꼬리, 목도리 뭐 그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죽 누군가의 가죽이라는 것은 어떤 짐승이 희생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벨이 그때부터 뭐를 치는 자가 돼? 양치는. 아무 먹지도 못하는 아무 쓸모없는 양을 치는 건 뭐냐면 그를 대하는 거예요. 아, 양으로만 수치가 가려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옷으로만이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벗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옷을 벗는 순간 죄인이 돼. 그 옷을 입는 순간 의인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칭의, 의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야. 내가 내 몸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의라니까 그 의를 입어야 천국 간다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신앙 자체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정리가 돼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에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어.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니까. 왜? 그분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니까. 다른 이로서는 전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없다라고 선언했어. 예수밖에. 종교다원주의니 WCC니 이게 다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WCC에 가입한 교단 통합측 장로교 지도에 십자가 그려있는 데가 통합측이에요. WCC 찬성했거든. 김사만 목사가 WCC 총재 됐거든. 백스코에 부산에서 개최할 때 그 교단이 갔거든. 여러분들 굉장히 이건 영적으로요.
엄청난 문란한 거예요. 겉으로 동성애도 나쁜 거지만 영적 동성애는 더 나빠. 영적 동성애. 그래서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을 내, 목사가 제 목사만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 남자를 가까이 한 두 딸이 있다. 내 집에 온 손님은 건들지 말고 이들과, 그러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해라. 그래서 선화가 그런 거예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런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2절 3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도장 찍고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것이 산제사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일 때는 우리는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을 때는 우리를 여자라 안 하고 뭐라 한다고요?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자가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가는 거예요. 남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자를 남자라 그런다고.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가,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천국의 딸들 성경이 없다고. 아들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뭐냐? 아들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건 뭐가 있다? 씨가 있다. 누구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 그를 생명이라고 돼요. 씨라고 해요. 빛이라고 돼요. 그래서 너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아. 오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요. 무슨 짓 하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들 저거요. 진짜 몰라요.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법을 만들어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찾기에 곤비해요. 문을,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해. 왜? 눈을 어둡게 했거든. 육신의 눈마저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뭐한 거? 세상에 벗된 것, 짝짝꿍한 것, 세상과 친구하는 것, 그게 뭐냐?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요한일서 2장에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이 뭐냐?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남자예요. 주님 앞에서는 여자예요. 그래서 신부라고 한다고.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돼요?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제가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때는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개념이 교회 오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밖에 어디냐? 교회라고. 여기가 가룟유다의 은삼십을 주고 산 게 아겔다마. 그게 뭐예요? 피밭. 그게 나그네들의 무덤. 그러잖아. 나그네들의 묘지, 무덤. 그러니까 여기가 나그네들이라고. 세상이 고향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본향인 여기가,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그래, 나그네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왔다고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철거하는 날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에서 성 밖으로 빼내잖아. 우리를 이 멸망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창세기 6장의 노아 심판과 19장의 소돔성 심판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벙어리개가 됐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안 좋죠.
그 지저대는 거예요. 파수꾼이 벙어리 개처럼 짖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다 써먹어요? 요즘에 먹지도 못하고. 요새 뭐, 못 먹게 하잖아요. 보신다, 못 먹게 한다고, 법이, 이제. 그래, 다 저거 한다고. 예.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좋은 문화인 것 같죠? 정말 사악한 문화 속에 앞으로 세상은 더 사악해집니다. 그 사악한 것을 이 눈, 영안이 떠지면 사악한 것을 보여지는데, 영안이 안 떠지고 육안만 떠져 있으면 선악과를 따먹고 눈뜬 아담의 눈, 그냥 첫사람 아담의 눈으로만 떠 있으면 세상 가치의 시각으로 옳고 그름이 판단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않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더운, 무더운, 정말 이게 세상, 이게 보통 15일 지나면 어느 정도 아침 저녁에는 살만한데, 15일이 지나서 지금 18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겹게 더워. 이게 뭐냐? 알려주는 거예요.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막장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호주고 캐나다고 막 미국 LA 쪽이고 엄청난 산불. 우리나라도 뭐 옛날 고성이고 막 울진이고 엄청난. 그러면 위성으로 찍으면 녹색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검은색으로 바뀌어.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흰색과 검은색이 있어요. 검은색이 햇볕이 흡수력이 많아요? 흰색이 많아요. 그래서 훨씬 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검은, 지구가 녹색이었는데 검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얘기를 해요. 요즘에 학자들이. 북극에 얼음이 없어지니까 흰 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페인트로 흰색을 가서 칠하자. 불난데에다 다 흰색 칠하고 모든 것도, 사람들도 옷도 다 흰 것 입고 다녀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야? 학자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를 늦출 수 있대요. 온난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대. 그래서 흰 옷 입고 다니자고. 어차피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야. 흰옷 어쨌든 좋아해. 다른 어떤 민족보다 우리는 흰 옷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욕단의 후손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DNA 속에 다 있다니까. 우리 안에 DNA 속에 깊이. 언제 또 그 말씀도 더 보충된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막장 세상입니다.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도 아닌 게 남자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게 씨가 없는데 남자 행세를 하는 거. 그래서 좋아하는 거.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 씨가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 그러면 없는 자가 남자 행세를 하는 게 교회 안에 동성애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씨가 없는 데는 남자죠. 근데 없는데도 남자 행세를 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세요. 요런 얘기가 과거에는 맞았어. 근데 지금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교회 안에 동성애가 되는 것처럼. 이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아직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영적인 부분도 얘기했고 육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겉역사 속에 속역사를 하나님 사인해 주셔요. 그러니까 겉에 지구가 정말 마지막 세대로 치닫고 있다는 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인이라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상 문명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거를 우리가 공감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집채만한 그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초가집도 물 내려가고 막 초가집 위에 막 박이, 호박이 있고 막 그 위에 닭이 함께 내려가고 이런 광경 저도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봤다니까. 70년대에 봤어요. 그런데 송사리는 거기에 늘 말씀드리죠. 송사리가, 숭어가, 아니면 뭐 예, 민물 고기가 홍수에 떠내려가서 인천 앞바다에 가 몰살당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멸치보다 작은 송사리도요. 그
집채가 떠내려가고 그 위에 돼지가 소가 떠내려가는데도 송사리는 거슬러 올라간다니까. 거슬러 올라간다고.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예요. 죽은 거는 이 세상 막장 문화에 편승해가 믿는데도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도 그래 동성애 그래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가 그 목사도 아니야. 목사가 일곱 명이 지난번에 쾌어 축제 때 성명을 했다니까. 목사 가운 입고 스톨은 무지개 스톨하고 저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요. 맞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은 맞아.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왔을 때 그 일을 버리고 왔을 때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 얘기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예요. 그러면 송사리처럼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이게 산자들이라고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문화에 너무너무 익숙해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지.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지. 찬양하는 걸 너라도 해야지 너. 너희 반에 아무도 안 해도 너라도 해야지 너. 이게 산자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